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코드 전환을 할 때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보일 때는요, 움직일 때 코드를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A 코드를 치고 나서 하고 나서 손 떼면 요런 소리가 나요. 들으셨습니까? 요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손 떼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초보일 때는 이렇게 코드를 전환하고 손을 떼는데 소리가 나는 거,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 누른 그 상태 그대로 수직으로 뛰셔야 돼요. 어떻게들 많이 떼시냐면은 다음 코드가 만약에 뭐 D 코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손가락도 누른 채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기타줄을 운지한 손가락들이 예, 위치를 이렇게 내리니까 거기서 같이 소리가 나면서 예, 코드를 바꾸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띄었다 붙이고 띄었다 붙이고 띄었다 붙이고 위로 이렇게 띈 다음에 공중에서 조립을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려고 A코드 치고 띄고 E코드 잡고 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연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보일 때만 예, 초보에서 코드 전환 연습할 때 그럴 때만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 빨라져서 예, 스트럼을 하기 시작하고 리듬을 넣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급 정도 돼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항상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E코드에서 A코드, E코드, B7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반박자 정리에서 손을 먼저 떼서 다음 코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반박자 떼서 옮기는 중인데 개방현을 이렇게 튕겨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별로 듣기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움직일 때 어떻게 강박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딱 정박 끝 딴 따단 끝나고 바로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래 이런 게 기본 매너예요. 코드가 끝까지 사운드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운드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코드 폼을요, 앞뒤에 있는 코드 진행의 맥락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G코드 이게 잡죠? 전 G코드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5번 줄 뮤트하고 잡게 되는데요. 이 상태면은 이렇게 C코드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C코드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치게 되면요, 손가락을 다 이미 아시죠? 띄어야 돼요. 손가락을 띄어야 되니까 G코드, C코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손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G코드에서 C코드로 갈 때 악보에 C라고 써있는데 C를 안 쳐요. C 애드나인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중지 하나로 G코드, 예, C코드를 칠 수 있게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 전환이 굉장히 쉽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만 하나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밑에 두 개의 코드가 G코드와 C코드를 연결해주고 있고요. D코드로 갑니다. 요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E마이너로 갑니다. 역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코드로 가요. 그런데 저는 요렇게 가는 거죠. A7 서스4거든요. 요렇게 가면은 A코드 대신에 요걸 쓰면 사운드가 훨씬 예뻐지고 이 다음에 뒤로 밀어서 A7을 가면 이 A코드를 예, 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코드랑 코드를 창의적으로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각각 코드별로 뭐 이런 폼들은 뭐 몹시 많아요. 굳이 이거랑 이거랑 코드가 움직이가 손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예, 코드 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 기초 연습 완전히 기초 연습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코드 F샵 마이너, G샵 마이너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사실 F샵 마이너나 뭐 G샵 마이너의 경우에는요. 정상적인 그 F샵 마이너 사운드, G샵 마이너 사운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쓰느냐? 이렇게 치고 나서 예, 코드 전환할 때 약지 보세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두 개 갖고 와서 A 코드 두 개로 하면 A 애드나인 되거든요. A 애드나인 잡고 그리고 B 코드 B5 잡고 C 코드 C샵 마이너 잡거나 다시 뭐 C5 C샵 5 잡거나 이런 식으로 B5 E 코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E 코드에서 나온 모든 코드가 이 약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4번 주에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모든 코드를 다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요 앞에 코드와 뒤에 코드끼리 연결되는 코드들이 코드에 연결되는 코드의 음이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떨어지는 느낌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난다고요. 절대 나지 않아요. 움직임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악보에 나와 있는 코드의 움직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이거 이 코드에서 A 코드 가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A 코드도 여기 뒤에 그냥 붙여주세요. 손을 다 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손을 떼지 말고 최대한 붙여놓고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들은 최대한 붙이세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제 각 손가락별로 예, 막 이것저것 막 다 떼고 붙이고 난리가 나는데요. 나중에 예, 이런 거 A 코드, B 마이너, C 샵 마이너, D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약식폼을 제가 매번 잡는 이유들도 예, 이런 폼들 잡는 이유들도 모두 다 똑같아요. 움직임을 연결해서 사운드가 비지 않고 코드 전환 때문에 소리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코드 전환과 뒤에 코드 전환이 예,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공통된 운지를 누르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코드 바꾸실 때 보통 손을 이렇게 활짝 넓게 바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조금 바꾸시면 좋은데 이렇게 손을 넓게 떼게 되면은 개방현 사운드를 중간에 내니까 이 사운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면 좋냐면 G 코드 잡고 나서 C 코드로 간다고 해봐요. 실제로 C 코드로 갈 건데 손을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반박자 정도. 지금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죠? 반박자에서 이런 리듬들을 넣어서 뮤트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개방현 사운드를 내지 않고 코드를 움직이면서 반박자쯤 됐을 때 손가락을 눕혀서 기타줄을 뮤트하며 다음 코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들으셨죠? 탁탁 이거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가 다음 코드 전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G에서 B 마이너 가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따란 하면서 개방현 사운드가 나버리면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없애시고요. 손을 넓게 떼지 마시고 바싹 붙이면서 다 뮤트를 반박자 앞에서 뮤트를 같이 걸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건지 좀 개념 잡으셨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코드랑 코드를 움직일 때 공통되는 운지를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코드를 움직일 때 하고 나서 반박자 정도는 뮤트를 걸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이런 개방현 사운드가 나지 않아서 불필요한 음들은 전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드 잡은 것도 뮤트를 굉장히 많이 걸기 때문에 불필요한 음들은 철저하게 다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생활하시고 코드 전환할 때 되도록이면 기타줄 위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바싹 붙여가지고 움직이시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코드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서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